중간 배당, 그러니까 반기 배당이라고 하는 그를 중간 배당 이렇게 표현하기도 하는데 이렇게 결정한 상장사가 예전보다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성종 기자. 네. 네, 이제 6월이 일주일밖에 안 남았습니다. 네. 배당은 대부분 이제 연말을 기준으로 하지만 일부 상장사들은 6월 말을 기준으로 또 배당을 결정하기도 합니다. 네. 이것을 반기 배당, 뭐 중간 배당이라고도 하는데요. 여름 보너스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12월 결산 코스피 코스닥 상장사 가운데 중간 배당을 위해서 주주 명부를 폐쇄하거나 중간 배당 계획을 밝힌 회사가 어제까지 총 57곳이었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 38곳의 상장사, 그리고 코스닥 시장에서 19개의 상장사가 이 배당 계획을 밝힌 상황인데요. 이게 작년에는 46곳이었고요. 네. 그리고 재작년에는 49곳이었거든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50개를 넘지 못했는데 일단은 올해는 어제까지 기준으로 50곳을 넘은 상태이고 아직까지 네. 이제 공시 계획 배당 계획을 밝히지 않은 상장사가 또 있기 때문에 그렇죠. 네. 그것까지 더하면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특히나 이제 올해 중간 배당을 처음으로 실시하는 또 기업들도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코스피에서 5개, 코스닥에서 5개 삽니다. 코스피 시장에서는 LG유플러스, 아이마켓코리아, 이노션, KCC글라스, 현대중공업지주가 올해 처음으로 중간 배당을 실시하기로 했고요. 코스닥에서는 고려신용정보, 삼현철강, CN투수성진, 시젠, 하나머티리얼즈가 중간 배당을 처음으로 도입합니다. 여기에 이제 삼성전자가 아직까지 이제 중간 배당 관련 공시를 하지 않았거든요. 근데 네. 삼성전자는 뭐 중간 배당 하는 게 거의 확실시 되고 있기 그렇죠. 때문에 네. 아마 조만간 관련 공시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렇게 따지면 올해 중간 배당, 이 반기 배당을 할 것으로 예상되는 상장사는 57곳을 넘어서 뭐 60여 곳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뭐 삼성전자까지 이제 결정된 거 좀 금액까지 따지면 배당 총액 굉장히 많을 것 같은데요. 네.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기업들이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뭐 배당을 결정하는 기업도 늘어나고 있고 또 배당 성향을 높이고 있는 기업들도 많아지고 있는데 이런 점들을 감안할 때 올해 전체 배당금 총액 규모는 뭐 중간 배당이든 또 연간 배당이든 아마 사상 최대치에 달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결정적으로는 이 총 배당금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의 배당을 하느냐가 역시 그렇죠. 가장 또 중요한 네. 변수가 될 것으로 예상되고요. 그리고 작년에 이제 배당을 멈췄다가 올해 그 배당을 재개하는 또 중간 배당을 재개하는 이런 기업들도 눈길을 끄는데 뭐 대표적인 고배당주 중에 하나인 S오일이 그렇고요. 네. 또 현대차, 레드캡투어가 작년에는 이제 배당을 좀 멈췄었거든요. 코로나19 영향으로. 그런데 올해는 중간 배당부터 재개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거기다가 또 금융주가 배당하면은 또 많이 관심을 끌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금융당국이 배당 성향을 제한해서 작년에는 배당이 좀 줄었었는데 올해는 아마도 이제 그 배당 제한 권고 조치가 이제 종료되고 다시 이제 해제될 것으로 예상이 되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금융주도 역시 올해는 배당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네. 자, 배당주에 대한 투자 전략 좀 짚어봐야겠죠? 네. 네, 일단은 배당주 그 사이에 많이 올랐습니다. 네. 역시 그만큼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배당주를 지켜봤다는 이야기인데요. 우리 이제 코스피의 고배당 50 지수가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80% 이내 종목 가운데 배당 수익률이 높은 종목으로 선정된 코스피 고배당 50 지수가 최근 3개월 사이에 12.3% 정도 상승했습니다. 같은 기간에 코스피 지수 수익률이 6.8% 정도니까 코스피 지수 수익률보다 이 고배당 50 지수의 수익률이 2배 가까이 높았다라고 일단 볼 수가 있겠고요. 네. 또 이 배당주는 최근에 이제 테이퍼링 우려 같은 그렇죠. 여러 가지 시장 변동성을 좀 우려할 수 있는 목소리를 좀 잠재울 수 있는 투자 네. 수단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3분기 안에 이 FOMC 회의나 잭슨홀 미팅에서 테이퍼링과 관련된 언급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이 많은 상황인데요. 테이퍼링이 이루어지면 장기금리가 내려가는 현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렇게 되면 배당 수익률은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당주를 통해서 잠재적인 변동성을 좀 대비할 수 있다라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참고로 중간 배당 기준일은
6월 30일입니다. 이달 30일인데 이게 이제 결제 기준이기 때문에 매매 체결은 이 거래일 전에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28일 월요일까지는 매수를 해야 30일날 이제 주주로 인정을 받아서 중간 배당을 받게 되고요. 이렇게 되면 이후에 배당금은 7월 내지는 8월 중에 지급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네. 자, 여름 보너스 염두에 두고 계신 분들 28일까지 매수해야 된다는 거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